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고장에는 사과 농사를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추석 밑에 출하하는 홍로 사과를 많이 재배합니다. 반사 필름을 깔면 그만큼 색이 빨리 들어오는데요. 일찍 색이 들어오신 분들은 일주일 전에 수확을 해서 공판장으로 또는 농협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오늘 사과 수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 고장에는 지금 온 들판이 사과 물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풍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색이 잘 들어왔죠. 이먼 산에 보면 아직 초록색으로 아무 변화는 없지만 사과 밭에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잘 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소개한 바 있는데요. 여기는 약한 1000평 정도 되는 그 사과밭입니다. 여기도 지금 오늘 이렇게 수확하려고 이 콘티 박스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놨죠. 농사만 잘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밭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과 농부는 손도 대지 않고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박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죠. 약한 700상자에서 한 800상자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한 상자에 보면 세 개씩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폭에서 요렇게 세 개씩 이렇게 이렇게 박스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수확을 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럭에 싣고 각 지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밭 전체를 사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정말 뭐 대과입니다. 대과인데요. 이분은 뭐 농사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장사꾼들이 와서 사정을 합니다.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 장사꾼들이 와서 밭 전체를 이렇게 흥정을 하게 되죠. 색이 얼마나 잘 들어왔습니까? 지금 뭐, 이 모습은 뭐, 단풍보다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뭐, 색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약80% 정도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점차로 이렇게 색이 잘 들어온 것만 골라서 이렇게 따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2, 3일 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한참에 이렇게 다 수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익는 순서대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침인데요.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저 위에도 보시면 전부 다 사과밭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산 위에도 농사 한번 멋들어지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과는 뭐 배보다 훨씬 큰 그런 사과예요. 이렇게 큰 사과는 600g 넘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잘했으니 장사하시는 분들이 탐을 안낼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이렇게 좋은 이 사과를 구입하면 그분들도 그만큼 이득이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아, 대단합니다. 색도 잘 들어왔고요.
이 사과 모습은 부사가 아니고요. 시나노 골드입니다. 시나노 골드는 사과를 깎아놓으면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노랗게 익는 그런 사과인데요. 맛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과입니다. 저희 고장에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450에서 5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기후가, 그러니까 아침, 저녁, 기후가 완전히 달라요. 여름에도, 뭐랄까, 열대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불 없이는 잘수 없는 그런 고장이에요. 저희 고장에 조금만 산을 하나 넘게 되면요. 무주구천동이 있어요. 무주구천동에는 여름에도 휴가철에 물놀이나 계곡 또 등산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안개가 자욱해서 기후가 매우 서늘한 그런 고장입니다.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더라도요, 정말 탐스럽습니다. 여름에는 홍로사과가 나가고요. 추석 밑에 나가죠. 추석 밑에 나가야만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가격을 받죠. 왜냐하면 추석에는 또 과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기도 하고요. 또 선물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부사는 또 부사대로 또 가격이 좋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부사는 또 저장력이 뛰어나서 저온 창고에 넣어놨다가 또 나중에 판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사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분께서는 밭 전체를 다 깔아버렸네요. 반사필름을. 아, 정말 대단한 노력파입니다. 원래 이 고랑에는 이렇게 SS 기계가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래 반사필름을 잘 깔지 않는데 색이 잘 들어오도록 온 전밭에다가 다 깔아버렸네요. 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우, 정성이 대단하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랑에도 이 잔디밭 위에도 전부 다 깔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남보다 빨리 색이 들어오고 남보다 일주일 전에 사과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농사는 끝났고요.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오늘 수확만 해서 이제 자기 뭐 지역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큰 그런 그 농장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허뭇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